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라이브 구단 선택 플래티넘 100 이거를 이벤트 보상으로 받고 나서 이 라이브 타이거즈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하기에는 전력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버팩, 골드팩, 마일리지팩, 백필팩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라이브 구단 선택 플래티넘 팩까지 딱 까서 이제 전력 보강을 더 하고 나서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깡 먼저 이제 실버팩 가보자잇! 네, 첫 번째 10장 플레 나와주면서 스탯은 별로네요. 어, 근데 기아다. 라이브는 아니었고 투지 자이언트 킬러. 자, 다음 10장 가봅시다. 다음 10장 이번엔 플레가 안 나와줬고 다음 10장 또 플레가 안 나와주면서 아쉽게도 빠르게 다음 10장 이번엔 플레가 나왔는데 과연 과연 오 플랫 두 장? 자 이거 스텝 별로고 오 스텝 뭐야 이거 근데 이거 김민우 아닌가? 이거? 김민우 같은데? 맞네요 김민우 컴뽕 이렇게 두 장 나왔고 자 다음 10장 가봅시다 이번 플랫 또 안 나와주면서 빠르게 넘어가주면서 또 플랫 안 나와주면서 바로 넘어가주면서 이제 이번에 나와야지 자 또 스텝 별로다 삼성 이거는 사진 없는 선수 송진호? 와 이 선수 이름 처음 듣네요 자 다음 10장 어 또 플레 나와주면서 또 스텝 별로이면서 자 다음 10장 어 또 플레 나와주면서 아 자꾸 스탯이 별로네 MBC네 어 라이브 장현식 자 불펜 보강이 이루어지겠네요 장현식 선수는 그래도 이제 기아의 필승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에 자 다음 10장 아 플레 잘 안 나온다 갑자기 그리고 다음 10장 이번에 플레 나와줘야지 너무 안 나왔어 너무 안 나왔어 아, 또 스탯이 별로네? 와, 08년도 저 우리 히어로즈 때 저 우리가 우리은행이 아니라 저 담배 회사요, 저게 우리담배라고 참 추억이죠, 이때 자, 다음 10장 까봅시다 아, 플레 진짜 안 준다 아, 레전드 제로 좀 한번 줄 때도 됐는데 맨날 중복만 주고 응? 한번 줄 때 됐잖아 플레 나와주면서 아 스탯도 별로고 오비 오비에 뭐 별로 없죠 경식이 와 클러치 히터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킬 자 다음 10장 이게 아마 마지막 10장일 것 같은데 플랫 또 안 나오네 결국 이렇게 되네요 자 자리 비워왔고 구글팩 200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장부터 가보자 잇 오케이 플랫 나와주고요 스탯도 뭐 이 정도면 근데 90년대 LG 선수 그쵸 김태원 이 선수네요 자 다음 10장 까봅시다 빠르게 빠르게 또 플레 나와주면서 스탯 오 마이 갓 좋은데 좋은데? 아 이거 전준우다 전준우는 레제가 없죠 21년도 와 빅스윙 빅스윙이라는 스킬도 처음 보네요 조금 아쉽고요 자 다음 10장 까봅시다 이번엔 플레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10장 오 이번에도 플레 나와주면서 스탯을 스탯이 어? 이거 그 LG 외국인 선수 아닌가? 아 마틴 그죠 마틴 아 레전드 재료 안 나오니? 어우 플랜은 잘 나와 플랜은 잘 나와 아 스탯 좋고 어 이거 그 문동환 아닌가 문동환? 맞네요 문동환 자 다음 10장 가봅시다 어우 플랜 너무 잘 나오는데? 좋은데 좋은데? 뭐 하나 뜨겠는데요 이거? 스탯이 KT의 개투? 박시영인가? 맞네요 박시영 자 다음 10장
아 이제 플랫 한번 쉴 때 되긴 했어. 쉴 때 되긴 했어. 자 다음 일자. 아 그래 한 번 정도 더 쉴 수도 있지. 그지 그지. 어 골골 김성환 나왔네요. 자 풀이라서 조금 아쉽고 다음 일장 이번에는 쉬면 안 돼. 이번에는 그지 나와줄 때가 됐어. 그럼 그럼. 어, 두 장 한 번에 나왔고요. 이거 개투인데 누구지? 이거는 김재환 아닌가? 이건 장현식인가? 김진성. 어? 아 네 라이브 김재환 플레로 이미 있는데 까비. 아 플레가 잘 나오긴 하는데 조금 아쉬워. 아 이번엔 안 나왔네요. 남은 100장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잇. 남은 100장에서도 플랫 딱 나와주면서 어? 두 장 좋고 스탯은 다 애매하네요. 안영명 오지환 나왔고 자 다음 열장 플랫 또 나와주면서 좋고 좋고 어, 또 두 장? 또 똑같은 자리? 아 근데 이거는 레제가 아닐 것 같고 얘는 우즈다. 우즈는 레제가 있긴 한데 저는 중복입니다. 나와도 자 이거는 중복이네요. 이번에는 진짜 노중복으로다가 줘보세요. 플랫 잘 나와주면서 좋고 좋고 어, 또 두 장? 어 뭐 플랫 버그 걸렸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와? 삼성? 저거 누구지 근데? 레제는 아닐 것 같고 브릿도 오 뭐야 이거 게스히터 클러치히터 에이스킬러? 와 이거 게스히터 패치돼가지고 이거 완전 와 이거 스킬 진짜 잘 떴네요. 다음 열장 까봅시다. 자 다음 열장 아 이번엔 플랫 쉬어갈 때 되긴 했어. 너무 잘 나왔어. 좋구요. 자 다음 열장 까봅시다. 아 플랫 바로 다시 나와주네. 좋다 좋다. 또 두 장? 와 진짜 잘 나오는데요? 한화? 누구지? 어? 국대다 국대. 이거 양이지다 양이지. 송진우? 아 어, 뭐야 양이지 아니었네? 허경민 나왔네요. 17년도 허경민 국대. 자 플랫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레전드 재료나 MVP 하나 줘볼 때 된 것 같은데 플랫은 너무 잘 준다 야. 좋아 좋아 너무 좋아. 한장 두산 근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누구지? 원기 원기 어서오고 자 빠르게 다음 열장 아우 플랫 너무 잘 나와 진짜 미쳤다. 아 스탯은 조금 아쉽고 누구지 누구지? 송유석씨 어. 자 다음 열장 30장밖에 안 남았다 야 플랫 한번 쉴 때 되긴 했어. 자 바로 다음 열장 아 이제 플랫 나와주면서 어 플랫 또 두 장? 어 이거 이대호다 이대호 나왔고 이거는 모르겠네요. 자 04년도 이대호 다음 열장 가봅시다. 마지막 열장이네요. 마지막 열장에서도 안 나오네. 실버팩이랑 골드팩까지는 일단 망했고 자 이제 다 비워왔고 마일리지팩 50장에다가 이제 백풀팩 40장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일리지 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까보자 잇. 자 플레가 과연 몇 장 나올까요? 3장? 3장 이건 좀 별로고 오 이거 미쳤다. 투수? 임창룡 같은데요? 직구가 엄청 높은 거 보니까 임창룡 같고 저거는 이거는 그 김재현 아닌가? 아, 브리또네요. 임창룡 03년도 다음 열장에서는 레전드 재료나 MVP 좀 주세요. 제발 제발. 또 3장 롯데 두산 한화 아 또 안 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어, 라이브 반즈 좋다. 라이브 반 라이브 반즈 선수 진짜 개잘하죠 요즘에. 6경기 5승 0패 미쳤고요. 자 재료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 제발 아 좀 많이 깠는데 뭐라도 하나 주라. 3장 오 이거 너무 구리고 오 이것도 너무 구리고 와 진짜 셋 다 구려. 어떻게 이런 애들만 나오지? 마리오 최성훈 박경수 당황스럽고 자 다음 열장은 좀
스탯 좀 삐까뻔쩍한 애들로 줘봐. 그래도 마일리지 팩이잖아. 오 그래 좋다 좋다. 이거 누구지? 삼성? 하이반데? 아 다 스탯들은 좋은데 이게 이상윤인가? 그 선수고 김한수구나. 18년도 이정우 골골 나왔네요. 아 이런거 딱 플레로 주면 얼마나 좋아. 다음 10장 값 봅시다. 자 마지막 마일리지 팩이네요. 마지막 마일리지 팩 10장 제발. 아 맛있는거 좀 줘. 맛있는거. 아 아 한상훈 같은데? 하... 자 일단 마일리지 팩까지는 망했고요. 그래도 나에겐 100풀팩 40장이 남아있다. 여기선 하나 뜨겠지. 설마 여기서 안 뜰까? 제발. 자 100풀팩 40장. 지금까지 뭐 먹은 거 제대로 먹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서는 제발 떠줘. 10장 까봅시다. 자 스탯 하나씩 까볼게요. 오 좋다. 삼성? 이거 구자욱이다. 이거는 모르겠고 투수인데? 기아? 삼성. 어 이것도 스탯 좀 좋은데요? 누구지? 이것도 모르겠고 청보? 청보 망했다. 두산? 이거 이재우 같네요. 모르겠다 이것도. 아 뭐 안 뜬 것 같은데 좋은 거? 하, 어 이재우 레전드 재료긴 한데 저는 중복입니다. 아쉽게도 또 중복이야. 또 중복. 15년도 구자욱 이거 1호 삼성 하는 사람들 많이 먹고 싶어하는 카드긴 한데 저는 뭐 딱히 필요가 없고요. 하 불안불안해요. 뭐 안 줄 것 같은데 줬으면 좋겠다. 자 다음 10장은 제발 재료나 MVP 하나 주라. 중복 아닌 걸로. 아 망했고. 오 뭐야 이거 스텝 미쳤고. 근데 누구지? 오 이거 또 구자욱이네? 또 자욱? 맞자욱이 하나 더 나왔네요. 이거 누구냐? 또 모르겠고 이거 구대성이다. 자 재료 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 1호 구자욱 또 나왔네? 이 사람은 재구가 왜 이렇게 높아? 눈치 부른바. 아 재료 안 주냐? 자 20장 남았는데 제발 제발 재료 하나만 줘. MVP라도 줘. MVP라도 주기 싫으면. 아 다 별론데? 이것도 뭔가. 아 아 재료가 없어 보여요. 안돼. 아 안돼 안돼 제발. 와 진짜 뭔가 이름값 있는 선수조차 없네요. 오 이거 뭐야 언터처블 결자해지 뒷심? 스탯 한, 스킬 한 번씩만 보고. 오 예지력 배팅머신. 자 마지막 10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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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줘. 나 반짝이는 없고. 아하 기아. 오 이거 스탯은 미쳤는데 이거 이강철 선수 아닌가요? 저 글러브 저러고 있는거? 이거 노시원 아닌가? 정근우일 수도 있겠다. 정근우 롯데. 아 재료는 없는 것 같은데? 재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재료가 없네요. 그렇게 많이 깠는데 이게 뭐야. 카드깡은 잔망했습니다. 잔망. 하지만 결국 오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라이브 타이거즈 덱을 강화시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라이브 덱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라이브 덱 두 장부터. 자 기아는 없네요. 노경은 전민수 좋고요. 자 라이브 구단 선택 팩으로 타이거즈 가봅시다. 어? 아 근데 김호령이다. 김호령 그죠. 김호령 선수고. 자 여기서 라이브 구단 선택 플래티넘 팩에서 이제 주전급 선수가 나와줘야 돼요. 제발 주전급 선수 나와줘 나와줘. 나 우승해야 돼 한국 시리즈. 자 스텝부터. 아! 아 안돼 개툰가? 아 김호령 또 호령이야? 아니 무슨 또 김호령이 나와. 이러면 우승 어떻게 하냐? 우승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망했네요. 하하.